여성연애 정책연구 3안건 9월 첫주 대선 후보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 분석 로메이커.org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 로메이커.org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정책 현안 4만 여건을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정책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9월 첫째 주 주요 대선 후보들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5대 돌봄 책임제와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또 매년 1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검색량이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말 대전 충남권 경선에서 과반이 넘는 54.8%를 득표하자 검색량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주초에는 홍준표 후보와 두테르테 설전이 있었으며 주 중반에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검색량은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압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이재명 후보의 검색량이 증가하여 상대적인 검색량은 감소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흉악범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하여 윤석열 후보와 두테르테 설전이 있었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취임 후첫 충청 총리를 제시하였는데요. 검색량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중반 이후에는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에 대하여 비난을 하였지만 검색량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전 충남의 경선 결과가 나오자 검색량은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주초 포스텍을 방문하여 박태준 회장에 대하여 혁신가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주 후반에는 윤석열 후보 측이 주장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하여 윤일병 교학이라는 비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후보의 검색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러한 검색량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돌봄 책임제를 강조하고, 또한 매년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100만 원을 주고, 연 1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들의 발표가 검색량 증가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두테르테 설전 이후에는 검색량이 감소했지만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윤석열 후보는 야당이 고발하면 더안 한다라고 반발하였고 캠프 상하실장이 정치 공작에 배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하였는데요. 검색량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흉악범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제기하였고 검색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에 대한 검색량은 감소하고 윤석열 후보가 더욱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당선되면 첫 번째 총리로 충청도 총리를 선택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충청권에서는 검색량이 유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나친 무료 변론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검색 유입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쯤 대전 충남 지역의 경선 결과가 발표되자 검색량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포스텍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윤석열 후보의 주택 정책에 대하여 원가주택은 표플리즘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윤일병 구하기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의 검색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대선 후보들의 9월 첫째 주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정책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